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독자 능률량 출판사고요. 우리 사과의 첫 번째 본문 1-1 살펴봐요.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when you think of 너가 나이팅게일 플로렌스 생각해 볼때 말이야, 당신이 아마 상상할 걸 이거 좀 살펴보시면, picture가 상상하다 imagine의 동의어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누굴 상상할 것이다 이렇게 잡아보시면. 너가 아마도 상상할 거야. 한 소녀를, 삼형식. 어떤 소녀? 램프를 들고 있는 소녀 말이야. 하면서 얘는 분사 굳이 이렇게 잡아줘서 두 가지의 특징을 가졌네. Injured, 일, 부상당하고 아픈 군인을 뭐 하는 중인? 돌보는 중인이라고 쓴 다음에 진행. 뿅, 레이디까지 꽂아주면 되겠죠. 그런 아마 숙녀를 생각할 거야. Her compassion 그녀의 하면서 compassion이 뭐더라? 연민이었죠. 어떤 연민이더라?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그녀의 연민이 was clearly seen 하면 명백하게 보여집니다. 수동태죠. 그냥 목적 없고 through 뭘 통해서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근데 on the other hand 갑자기 이러는 거야. 분명 연민을 통해서 우리는 와 되게 막 보살피는 그런 여자야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어. 하지만 그녀의 열정 이러네. 뭐에 대한 열정? 통계. 갑자기 통계 얘기가 나와요. 통계에 대한 열정. 뭐뭐로써? 방법으로써. 그러면 뭐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살펴보시면 물결이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걸려있죠. 그 열정으로, 열정이, is not well known. 쭉 잡아서 알려져 있지 않아. 이거죠. 누구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해서 수동으로 빼버리시면 되겠죠. 그쵸. 우리도 보통 나이팅게일 생각할 때 통계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연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도대체 통계를 사람들 목숨을 구하는 방식으로서의 통계. 그게 도대체 뭔지 이제 설명을 풀어내시겠죠. 이게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바였던 거고 살펴보죠. 1853년 10월에 말이야. 갈등이 존재했지. 러시아랑 누구 사이에? 요거 얼라이언스가 연맹, 동맹이란 뜻이죠. 그러면 유럽의 국가들 사이의 동맹. 그래서 여기 A랑 B 요 사이에 갈등이 turned into 뭐뭐로 바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거 능동이라고 써요. 학교에서 여기다가 워드로 나올 확률이 높겠다. 우리 머릿속에 turn A into B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 능동인 거야. 바뀌어졌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이 얘기죠. 어디에서? Turkish 지역에서. 터키의 지역. 여기 형용사 자리네. Known as 물결이죠. 그러면 크리미아라고 알려진 바로 그 터키의 지역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삐삐구라고 쓰시면 되겠죠. 알려진 그 지역에서 말이죠. 그 전쟁이 지속됐어요. 얼마나 오래된? 약 3년간 지속. From A to B의 구조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동사 두 번째로 걸렸으니까 이렇게 양쪽 과거였던 거고. 뭐뭐를 결과로 나타였었던 거죠. 요거 자동사라고 우리는 체크를 해놓고, 누구의 동의어? cause의 동의어다. 이때는 타동사다. 요거 체크해놓고. 그럼 뭐를 결과로 나왔냐면, large numbers of인 거죠. 그 다음, 수많은, 뭐, 죽음과 수많은 부상이라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3년이나 됐기 때문이겠죠. 호핑으로 시작했어요. 동명사인가 보자고요. 동사 없죠. 그러면 분사구 잡아서 이렇게 닫아놓고 뒤에 있는 주어를 먼저 확인해요. 왜냐면 해석할 때 얘가 빠져있으니까 붙여서 할 거거든요. 그녀가 뭐 하더라? 희망했어요. 여기에 우리 챙길 건 능동 분사구문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뒤에 목적어가 들어왔는데 뭘로 들어왔다? to 부정사로 들어왔거든. 그치? 그러면 뭐 하는 것을 원했대요? 그녀의 스킬을
기여하길 원했대요. 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o help 이렇게 잡힌 거죠. 그러면 돕기 위해. 그러면 그 영국의 군대들을 돕기 위해서 그녀의 스킬을 공헌하길 희망했어. 그렇기 때문에겠네요. 얘는 이유서도 쓰면 되고. 어떤 군인인지 설명 나왔으니까 물결 치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서 아까 나왔던 크리미안 워그 전쟁에서 전투 중인 군인들 이렇게 잡힌 거죠. 여기 현재 분사 구 나오죠. 그럼 얘는 파이트는 일형식으로 썼다라는 거죠. 전쟁 중인 그 군대를 돕기 위해 그녀 나이팅게일의 스킬을 기여하길 희망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나이팅게일이 뭐하더라? 억셉하더라. 받아들였어요. 뭐를? A nursing position 이렇게 나오죠. 간호직인 거예요. 간호직을 받아들였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잡아봤더니 an army base라고 하죠. 이게 군인 기지 얘기하는 군인 기지에서 간호직을 맡았다. 어디에 있는? 여기 봤더니 터키의 스쿠타리라는 지역이고 이때에. 넓은 장소, 면도 앞에 님. 여기는 좁은 장소, 앱. 그죠? 됐지?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그래, 전쟁이 발생해서 나이팅게일이 원했어. 본인이 뭔가 도움이 될것 같다 생각해서 그 스킬을 돕기 위해 지금 터키의 스쿠타리 지역에 있는 군대 기지의 간호직을 맡았다. 억셉했어. 그 다음 이제 살펴보자고요. 그게 이제 본문 1-2입니다. Upon her arrival, 그러면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죠. 뭐뭐 하자마자 전치사고요. 그녀가 어디에 그 스쿠타리라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나이팅게일이 글쎄 깨달았어요. 뭐뭐를 이거 삼형식이죠. 그러면 여기 목적어 자리인데 누가 들어왔다? 간접 의문문 들어왔죠. 돌려요 색깔. 그러면 how difficult 잡아서 여기다가 의. 그러면 이 주어. 근데 가주어. 그죠? would be 잡아서 뭐뭐일 것이었다. 시제가 뭐다? 과거 잡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쭉 잡아서 진주어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 기지에서 스쿠타리에 있는 그 기지에서 요게 의료적인 치료죠. 의료의 치료를 어떤 치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달았었대요. difficult가 여기 갖다 붙은 것은 얘가 품사가 형용사죠? 요 자리야. 주격 보어라고 하는 형용사가 빠져 있으니까 어디로 간다? 의문 부사랑 결합합니다라는 거죠. 의문 부사 how라서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구나라고 깨달았대. 자,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왔겠죠. 그러면 다시 기지의 어려움. 기지의 그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야. 그래서 필수적인 요거는 물품이죠. 그래서 보급품 예를 들면 뭐 음식 아니면 기본적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담요 이런 것들 어쨌든 주어가 여기였어요. 그러한 보급품이 were not 뭐가 아니더라. 충분치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enough죠. 그리고 때때로 뭐 했어요? 주격 보호 자리죠. 여기다가 일 하니까 형용사였죠. 여기도 이 하니까 형용사 자리예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non-existent 라고 나왔죠. 됐죠? 여기에 학교에서 명사 주시면 틀리겠죠. 끝자리에 C2로 끝나면 요건 명사가 되니까 이렇게 쓰면 틀리다 라고 잡아놓으면 될 거야. 명사인데 됐죠? 자, 환자들은요. had to deal with, 뭐 해야 했어요? 처리해야만 했어요. 뭘 inadequate sanitation. 부적절한 위생이죠. 그죠? 이런 위생으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까요? 되게 상황이 열악하다 이 말을 했겠죠? 여기 계속지원법이고,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우리는 누굴 보는 거다? 스위치. 여기가 단수. 그러니까, was, worsened 라고 쓰여 있지만, 선행사는 위생이었죠. 그러면 그 부적절한 위생, 적절치 못한 그 위생 상태가 뭐 하더라? 악화시켰어요. 악화되어졌어요. 수동 잡아놓으시고, 목적어 빠져있죠. 뭐에 의해서? 이런 상황도 있었대요. 보시면,
G라든가 아니면 벼룩이라든가에 노출에 의해서 더욱더 심화되었다라는 말을 쓰고 싶었던 거죠. 게다가라는 말은 우리 아까 전에 위에다가 써놨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보기로 했는데 일단 물품 없었다, 위생 안 좋았다, 게다가 그럼 열악한 상황을 더 열거한 거죠. 어려움에 대해서 1, 여기가 2, 게다가 여기다가 3, 그죠? Medical records가 의료 기록이죠. 요 단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통계 어쩌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의료 기록이라고 하는 게 어떻더라? 동사 이렇게 잡히죠? Disorganized? 정리되지 않은 이란 뜻을 쓰인 거죠. 정리 안된 이란 뜻이에요. 물론 이게 조직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조직적, 비조직적인 이라는 뜻으로 잡히면 안 돼. 우리는 정리가 잘안돼 있더라라는 말이 필요하죠. 복수고. 극도로 양쪽 PP 이렇게 사이에 부사가 낀 거죠. That was because.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럼 대시 지칭하는 말은 앞문장 전체인 거죠. 요거는 앞문장. 의료 기록이 형편 없더라. 라고 하는 건, 뭐 때문이었냐면, because none of the hospitals. 이렇게 잡아가지고 주어져. none이야, none. 그 어느 것도 뭐뭐 안타인 거죠. 그 어떤 병원도 were using, 사용하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그죠? 뭐를? 똑같은 의료 기록 체제. 그죠? 의료 기록하는 기록의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뭐뭐로서. 비교했을 때 as any of the others. 그럼 the others가 받는 말을 써봐야 되겠네요. the other hospital. 즉까지. 그러면 나머지예요. D가 필요하죠. 나머지 다른 병원들 중 어느 것과도 비교했을 때 똑같은 기록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하고요. 요거를 수거로도 그래서 우리가 막 보죠. 이렇게 해서 the same A as B로도 우리 정리하긴 하죠. B와 같은 A라는 뜻이에요. B와 같은 A. 근데 우리는 저 앞에 부정 none이 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다른 어느 병원과도 같은 기록 체제를 사용하는 중이 아니었어. 누가? 그 어떤 병원도. 요게, 혹시나 해서 부정으로 돌아가면요. none의 동의어가 이걸 not이라고 뽑고 싶으면 not을 어디로 보내요? 여기다 보내죠. 그러면 그때는 none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any로 바뀌는 거야. 그치? Any of the hospitals were not using.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any not의 줄임말이 none이구나. 됐죠? 이거 때문이었다인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because가 분명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기로 부사절 접속사죠. 근데 이 부사절 접속사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문장이 완벽해지면서. 주격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이하게 명사절로 간주됩니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됐죠? 누구의 동의어로도 학교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The reason why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자, 보죠. Each hospital 각각의 병원이 글쎄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의 시스템? 뒤에 있는 부분이 읽지 않아도 우리는 알수 있죠. 아까 전에 리포팅 시스템 읽었으니까 오브 뒤에 걸린 부분이 리포팅의 동의어로 지금 걸린 거야. 리포팅. 근데 이 리포팅을 좀더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뿐이죠. 그러면 of naming 이름 짓는 거 또는 classifying diseases 이거 동명사구로 걸렸네요. 그러면 질병을 분류하기 이렇게 걸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근데 여기 콤마로 끊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갈라내는 거죠. 그리고, 그럼 심지어, the number of deaths. 이렇게 보시면, 죽음의 수. 이렇게 걸렸으니까, 얘는 항상 또 학교에서 중시하시는 게 있죠. the number인 거죠. the number of니까, 단수 취급합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그 숫자가, 단수, was not accurate. 뭐하지 않더라? 정확하지도 않았어요. 장난 아닌 거죠. 질병 이름도 다르고, 질병 분류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각각의 병원이 다 다른데, 심지어 죽는 숫자도 잘 몰라. 그런 진짜 열악한 상태죠. 전쟁이니까요. 나즈? 그래서, 그러므로, 나이팅게일이 어떻게 했을까요? Dedicated herself. 요거 참,
영어에서 좋아하는 표현이죠. Dedicate oneself to 더하기 동명사로 걸리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면 지금 수거가 하나 걸렸죠. 상관접속사로 not only가 하나 걸렸고 but also가 하나 걸렸죠. 그럼 우리 노란색을 마저 색칠해야 돼. 어디다가? to 하고 동명사. 여기를 마저 색칠하는 거죠. 그럼 일단 수거로 잡아놓은 부분 먼저 써본다면 요게 dedicate oneself 또는 a죠. a to 동명사예요. 그럼 a가 동명사에 헌신하다라는 수거죠. a가 동명사에 헌신합니다. 라는 수거인데 요게 지금 주어랑 똑같아서 a 자리에 우린 제기대명사 걸린 것뿐이에요. 그러면 나이팅게일 본인 스스로가 헌신을 두 가지 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not only but also 자리를 걸어놨으니까 뭐 하는 것에? serving, 제공하다예요. the needs, 수요, 요구, 요구사항이겠죠, 여기서는. 그러면 누가 원했던 요구사항이죠? injured and ill, 우리 아까 한번 처음에 읽었던 거죠. 그럼 부상당하고 아팠던 군인들의 그런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역할, 제공하기에 헌신을 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제공했어요? 직접적으로, 그죠? 또 뭐에 이제 역할을 했다? Improving 하니까 개선 또는 향상시키기인 거죠. 뭐를? 기록, 진료 기록 누구의? 병원의 진료 기록을 개선 향상시키기에 또한 헌신을 했습니다. 과거 동사는 딱 하나였어요. 이 문장. 대박이죠. She introduced. 그녀가 그래서 뭐 했다. 요거는 이제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를 practice 하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 또는 뭐 실행 이렇게 보면 되죠. Recording 동명사 구조. 그럼 뒤에 목적어가 걸렸나 봤더니 리코드의 목적어 걸렸죠. 원인을 기록하기 이렇게 들어온 거죠. 뭐에? 각각의 죽음. 이것도 이치니까요. 뒤에 누가 온다? 단수명사 걸려야 되고. 아까 죽음은 많다고 했어요. 아까 위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the number of deaths였어. 이때는 복수명사였죠. 근데 지금은 단수명사. 그럼 아까 앞서 말한 각각의 죽음의 원인을 기록하는 행동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했다고? 이렇게. 이게 중요한 단어겠죠. 학교쌤이 좋아할 단어예요. 통일된 방식. 그걸 원하시는 거죠. 통일된 방식으로 그 원인을 기록하더라. 됐죠? 요거 유니폼 동의어들 걸면 돼요. 유니파이드 기타 등등. 그죠? 자, 그래서 요 행위를 하면 뭐가 도움이 됐을까요? 그 결과가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인 거예요. 앞 문장 A의 사건에 대한 결과가 이렇더라라는 거겠죠. 앞에서 쭉 해석하니까 which had not been done. 뭐 하더라? 봤더니, 아니, 과거 완료에다가 수동이 걸려있죠. done은 practice의 사실은 동의어인 거죠. 실행되어진 바가 없었다. 언제? 옛날에. 옛날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그런 방식이었다. 라는 거겠죠. 다시 한번 이 계속 쪽에서는 강조해준 거예요.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됐죠? 넘어가 보죠. 그렇지. 자, 살펴봐요. 이거. 자, after witnessing many tragic deaths during the war. 그쵸. 이 사람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간호집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인 죽음. 비극적인 죽음을 진짜 많이 봤겠어요. 그죠? 죽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전쟁 동안에 이런 것들을 목격하고 나서 이렇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after가 전치사인 거고 뒤에는 동명사 구를 달아놓고 콤마 보였던 거죠. 뿅. 나이팅게일이 new 알고 있었대요. 뭐뭐를 이제 목적어 자리 봤더니 대절 걸렸죠? 색깔 돌려볼게요. that 하면서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 이러죠. was 뭐뭐였다 잡았고. To improve sanitary conditions, 그 위생의 상태. 요거는 형용사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 누구 만났냐면, sanitation이라고 해서 그때는 명사 만났거든요. 지금은 위생의 상태. 요거 만난 거죠.
미생 상태를 주격보로 모아야 된다. 병사정역법 개선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디에서? 그 군인들이 있는 병원에서 말이죠. 여기 투부정사는 물결치면 되겠어요. 불필요한 죽음을 예방할 만한 방법. 이게 꼭 필요하다. 근데 그 방법이 유일하대요. 그 나이팅게일의 생각이죠. 유일한 방법은 위생 상태를 개선시키면 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Therefore, 그러므로, 그럼 이제 뭐 했을까요? 그러므로 했으니까, 요게 유일한 방식이야 하니까, 그 방식을 적용했다라는 말이 들어왔겠죠. 다시, 위생 상태를 improve니까 화살표 위로 갈게요. 개선시키는 것이 뭐할 것이다? 죽음을 예방,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에? Army Hospital에 적용했다. 까지가 이제 나오겠죠. 보자고요. 그녀가 어떻게 했냐면, 적용하는 방식이 또 나와. 결심했어. 아, 내가 펄수에 돼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설득 좀 해봐야지 이런 거. 누구 설득하려고 했냐면 군대에 그 높은 공무원들 계시죠. 또는 정치인들 계실 거죠. 그두 고위 관직자들을 내가 좀 설득을 해야겠다. 어떻게 설득해야 되겠다? 대절에 대해서 설득 좀 해야겠다라는 거겠죠. 요 속에서 색깔 돌려서 보시면 widespread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요 뜻이 널리 퍼진이죠. 널리 퍼져버린 그 위생에 뭐가 개혁이라고 하는 게 was necessary 반드시 필수적입니다라는 것을 설득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온 거냐면 persuade를 자형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io를 잡고요. 여기 대절 명접 걸린 거에다가 do라고 잡아주면 좋겠죠. 뒤에가 그래서 완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군대인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들 이거 꼭 필요하다라고 말해야지라고 결심했어. 그래서 도움을 받았나요? 어디 볼까나 도움 받았죠. 누구누구의 도움으로 할때 우리 미드 쓰는 거죠. 윌리엄 포어라는 분의 도움으로 이 사람 누구였냐면 A leading statistician. 되게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나는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어 도움 받았어 누구지? 이렇게 딱 뒤에 읽었는데 왠지 나는 고위 관직자라든가 정치인일 줄 알았는데 통계학자야. At the time. 그 당시에 되게 선두적인 이끄는 이거 지금 현재 분사 한 덩어리라서 앞에 나온 거예요. 선두적인이에요. 그러한 통계학자 그것도 한 명의 도움을 받았어. 그 도움으로 나이팅게일이요. 메이드 했대. 뭐 했다고요? A number of reports라고 들어왔죠.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우리가 The Number of Deaths를 한번 봤어요. 그것 때문에 같이 걸려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many의 동의어죠. 많은 보고서들을 제작할 수 있었다. 뭐를 기반으로?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었대요. 어떤 정보일까요? 통계학자나 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그동안 수집해 왔었겠죠. 요게 과거 완료가 필요해요. 아까 메이드는 과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수집해 왔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 테니까요. 전쟁이라는 기간 동안 모아왔었던 그 정보죠. 누가 빠졌다? 목적어 빠지니까 여기 목관대 빠졌네요를 캐치해야 돼. 됐죠? 그래서 자료 수집 기반으로 보고서 잘 만들었대요. 그럼 그 보고서가 어땠는지 나오겠죠? 그녀는 알고 있었대요. 뭐를? 대절 잡혔죠. 그녀의 메시지가 might easily get lost. 뭐할수 있더라? 쉽게 get lost네? 잃어버려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어디 속에서? 긴 표로 된그 목록 속에서 메시지가 사라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메시지 전달이 어렵다. 메시지의 전달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 보고서를 수많은 걸 쓰다 보니 이런 걸 깨닫게 됐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했을까? 본인이, 나이팅게일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하고자 도움을 이제 또 청했겠죠. 보면 in an attempt, 요거는 수거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in an attempt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에서 투부하려는 시도로. 투부하려는 시도로. 뭐 하려는 시도로? 말하려는 시도. 이게 아까 전에 메시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정보. 어떤 정보?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여기 비교급.
옛날보다는 당연히 더 효과적인 그런 방식으로 정보 잘 전달하려는 시도로 그녀가 뭐 하더라? 독특한 그래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선생님과 이미지로 쳐다봤었던 Polar Area Graph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왜 만들었다고요? 요거는 그 그래프의 탄생 배경이죠. 그래프 배경. 왜 만들었는지, 뭐, 또는 이유가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싶어서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폴라 그래프가 도대체 뭔지, 알아보자고요. 폴라 그래프는, 데려왔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사실은, 이게 동그라미 기준으로 뭔가 들쑥날쑥하죠. 이게 뭔가 차이를 준 거예요. 면적이 가르치는 말이 죽음의 숲인 거예요. 그리고 12개월, 그래서 1년 동안 발생한 걸 보여줬고요. 색깔 보면 빨간색이고 검정색이고 파란색 있죠? 그래서 각각 색깔별로 죽음의 원인이 뭔지를 밝힌 거예요. 다시 살펴보죠. 일단 12개의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달을 의미한 거다.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색이 나와 있는데 각각은 뭘 얘기한 거다? 죽음의 원인을 써놓은 거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또 하나, 영역의 크기. 12개의 영역의 크기는 죽음의 수다. 그래서 각각을 섞지 말고 잘 기억하면 되고, 세 가지 색이 말하는, 의미하는 바는 뒤에 본문 파트에도 조금 언급이 되기 때문에 살짝 외워줘야 돼. 그죠? 자, 요 그래프가 보여줬어. 뭐를? A great deal of. 이렇게 나왔죠. 이거 누구 동의예요? 아까 앞에서 본 거예요. A number of. 인 거죠. 많은 양의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뭐에 대해서?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누구요? 영국군인이었죠? 크리미아에서. At a glance. 아이고, 빨간색 맞아. 이거 별표예요. 어떻게? 한눈에. 한눈에. 또는 보기 쉽게 이런 얘기죠. 알아보기 쉽게. 동의어들 걸리면 찾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12개의 영역들 이렇게 걸렸죠? 이게 만약에 과거 시제니까 수일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현재였었으면 단수 취급하셔야 되는 거죠. 각각입니다. 각각 이렇게 잡아놓고 12개, 여기는 복수 명사예요. 그래서 12개 영역들 중에서 각각은 뭘 보여줬다? On the graph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거 동사 아니네. 미안. 동사 안 되죠? 왜? 이거 있죠. 보여줬다가 여기 있으면 얘는 뭐다? 괜찮아요. 물결, 아이고, 물결. Graph에서 나타난 12개의 영역들 중에 각각이 뭐 하더라? 보여줬다. 뭐를? 달은 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됐죠? 영역이 의미하는 건 달. 그다음, the size of the sector. 그 크기는 뭘 의미한다? 이번에 크기는 뭘 보여주더라? 봤더니 목적어 자리 봤어요. 여기 뭐가 나왔지? How many deaths occurred라고 나오죠. 그럼 이거 뭐지? 간접 의문이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의문사까지 잡아놓으시면 몇 개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라고 쓰지? 몇 개의 몇 차례의 죽음? 몇 차례의 죽음이 하니까 의문사가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한 거예요. 우주 하고 여기가 동사인데 일형식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난 거죠. 언제 that month는 그 뭐다? 부사예요, 부사. 그 달에 몇 번의 죽음이 발생했었는가를 보여줬어요. 뿅. 됐죠? 하면서 we the largest sectors 가장 큰 영역이 보여주면서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죠? with 분사 구문이죠. 콤마 있었어요? with 하고 나서 이렇게 잡아서 목적어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가 현재 분사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with 분사 구문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 with 쓰고 우리 목적어 쓰고 현재 분사 잡혀 있으면 능동으로 해석하니까 해석이 목적어가 분사한 채로 또는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while의 동의어인 거예요, 이거는. 부대 상황. while로 뽑아서 부사절로 돌려놔도 올바른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영역이 보여주면서 이러죠. 뭘 보여줬대용? Adamans 달들을 보여줬다. 어떤데? With 요거는 가진이죠. 그러면 the highest 최상급 가장 높은 요거 사망률이에요. 비율 사망률을 보여주는 그 달. 요게 이제 드러난다. 쉽게 말하면 큰 섹터는 결국에 가장 높은 사망률이었다라는 소리인 거죠. 이걸 보여주면서 그 해당 달들이 몇 번의 죽음이 있었는가 보여줬고요. Within each sector. 그럼 이제 섹터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세요. 각각의 섹터 내부에는 세 가지 색깔이 이것도 중요하죠. Were used. 사용되어졌어요. 뭐할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걸린 거죠. 투부 하도록 쓰여지다라는 소리죠. 수동으로 접근하시는 거고, 여기 누구 쓰면 안 된다? showing 쓰면 이건 뭐뭐 하는 거에 익숙하다라는 문법인 거죠. 그치? showing 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사망 원인 보여주려고 세 가지 색깔이 나왔대요. 그러면 세 가지에 각각 하나씩 언급이 됐겠죠? 보시면, 하나, 둘, 마지막, 삼. 됐죠? Blue section이 보여주는 건 뭐더라? 죽음인데, attribute to 이렇게 잡힌 거 있죠? 요거 돌려서 수거로 쓰시면, 원래 attribute는 attribute A to B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죠. 이제 이런 표현인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A가 빠져 있고 B만 존재하죠. 그러면 A는 수동이라서 앞으로 오히려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B에 의해서 생긴 A 이렇게 된 거죠. B에 의해서 발생된 A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얘는 PP9인 거고, 목적어 빠지니까 수동. PP9로 해서 앞에 있는 명사 죽음을 꾸몄죠. 그럼 뭐뭐로 인해서 기인된 콜레라 같은 전염성의 형용사, 질병으로 뭐뭐에 의해 귀인한이라 뜻이죠. 생겨진 그런 죽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즉 파란색은 전염 이거고, 그다음에 pink section은 showed 빨강이 아니라 핑크였어. 핑크가 보여줬던 건 어떤 죽음이다. 똑같죠? caused by wounds 해서 뿅 꽂아놓으면. 아, 이렇게 두 개의 동이요?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지. 같다는 거예요. 부상으로 생긴 거. 근데 이제 어떤 부상이냐면, 설명 들어왔으니까, 이제 색깔 돌려서 이 파란색을 잡아보면, most of which, 그것들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나왔죠. 물론, 계속된 문법이었어요. and 잡고, and most of them의 동의어죠. 그럼 them이 지칭하는 말은 뭐다? 운주인 거죠. 이렇게. 부상들 중에 대부분이 하니까 were 잡히겠죠. were received. 얻어진 거야, 받아진 거야. 어디에서? 전투에서. 이렇게 걸렸죠. 배틀의 동이야, 전투. 수동태겠죠.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고요. 부상을 받았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됐죠? black은요, stood for, 요거, 아까 위에 나왔던 Represented, showed, stood for 세 개가 동요가 되는 거겠죠.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나타냈다. 뭘 보여줬다? That's caused by 똑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뿅. 뭘로 인해서 생긴 거다? Anything이래요. 어느 것 이런 뜻인데 other than이네요. 그럼 어떻게? Finish여야 되겠죠. other than은 전치사로 보는 거죠. 뭐뭐 이외에. 뭐 이외에? 질병 또는 상처 이외에 그 어떤 것이란 뜻이에요. 그 어떤 것에 의해 생겨진 죽음을 보여줬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 위에서 나온 요거는 전염. 전염병. 두 번째로 봤었던 거는요, 부상. 3번은요, 1이 아닌 기타. 기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블랙이었던 거죠. 뭐가 많았어요? 우리 그래프 봤더니 이게 나이팅게일 만든 진짜 그 그래프라고 하는데 파란색이 많죠. 전염이 많았습니다라는 걸 나이팅게일이 파악했었던 거예요. 이걸 왜 했더라? 처음에는
질병의 원인도 모르고, 네이밍도 모르고, 질병 기록 체제도 서로 다 달랐고, 죽음의 수도 몰랐죠. 그럼 몰랐었던 과거의 모든 것을 나이팅게일은 다 해낸 거예요, 지금. 그걸 대조해야 돼요. 알았지? 과거에 못했었다고 언급된 그것이 똑같이 다 반영됐다예요. 오케이? 그럼 보자고요. 자, 나이팅게일이 어떻게 했더라? 분석을 했어요. 이 자료를. 이 자료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모은 데이터가 아니죠. 뭐를 기반으로 한? 그래프로 만든 그 자료겠죠. Based on graph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try to figure out 하니까 이건 노력하다죠. 누구가 필요해요? to 부정사가 우린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알아내는 것을 노력했다. 뭘 알아내고 싶었죠? 방법이니까 어떤 방법? 이렇게 되겠죠. 방향성은 생각해보면 되고, lower 맞죠? 그러면 죽음의 수를 줄이려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부더니도 노력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라는 소리는 알아내려는 그 노력이겠죠. 여기에 제목은 죽음의 수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사례가 잡힌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노력이다 봤더니 made effort 노력했다고 뭐 하기 위해서 to improve airflow 이거 공기의 흐름인데요. 공기의 흐름을 개선시키고 싶었대요. 어디에서? 병원에서. 됐죠? 또 어떤 노력했대요? to인 거죠. 양쪽에 to 잡힌 거, to 부정사. develop safer ways. 그러면 더 안전한 방법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 할? 물결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수 처리 과정이에요. 다시 하수를 처리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처리할 안전한 방법을 개발시키는 노력을 했어요. 언제? 전쟁 동안. 해서 닫아주시면 되죠. 노력 몇 개? 두 개. 첫 번째는 공기흐름. 두 번째는 뭐? 하수 처리하는 안전한 방법. 이렇게 걸린 거죠. 됐죠? 자, 그녀의 노력이 뭐를 초래했다? 뭐뭐를 결과로 나타 또 나온 거예요. 자동사. 샤프네요. 날카로운 하락. 오, 감소가 됐다네. 성공했네요. 그죠? 죽음의 측면에서요. caused by. 이거 물결 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 아까 전에 색깔이 세 종류였죠. 어떤 색깔이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죠. 파란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이 부분 contagious, 전염성이라는 뜻이죠. 전염성의 아까 봤던 infectious의 동의어죠. 그 질병으로 생긴 죽음 말이죠. 그것을 감소시켰다. 그것도 sharp예요. steady가 아니야. 이 반대말 좀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steady 써봐요. steady가 형용사고 steadily 하면 또안 돼. 꾸준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차츰차츰이 아니라 완전 확 줄였다라는 소리예요. 이것이 can be seen 수동태죠. 보여? 질수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돌아왔어요, 지금. graph에서. in the months. 달 동안에. in이에요. 어떤 달 동안에? where 하니까 돌려서 답을 대겠죠. 요거 관계 부사였죠. 그러면 blue 섹션이 거의 사라지는 이렇게 걸렸죠. 그런 달의 그래프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through her graphs, 그녀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걸볼수 있을까요? 나이팅게일은 효과적으로 맞죠? demonstrated 보여줬다. 뭐를? substantial impact 상당한 영향력. 요거는 수거 하나 걸고 들어가야 돼요. 뭘 걸어야 되냐면 head on impact on A. A에 영향 미치다 있잖아요. 영향 미치다 할 때, impact도 되고, 뭐, influence도 되고, have an effect도 되고, 다 되는 거 있죠? 영향 미치다의 구조가 지금 잡힌 건데, 얘가 혼자 있죠, 지금. 그럼 어떻게 들어온 거다? 여기 동사 있고, 여기가 빠진 거죠. 그럼 on은 걸려있죠. 그럼 뒤에 잡아서, 여기가 A인 거야. 그러면,
그 군인 병원에 있는 군사들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어떻게 미쳤는지 색깔을 보시면 못 간대겠죠, 당연히. 빠진 게 임팩트니까. 여기서 잡으면, 그 전염병이 군인 병원에 있던 군사들한테 미쳐왔었던 과거 시제죠. 미쳤었던 그러한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뭔 소리야? 파란색이 꽤 컸었다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확 줄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컨테지어스가 이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했어요라는 소리도 되고요. 사실상 이러네요. 사실상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죠 이거. Would have wiped out. 뭐뭐 했었을지도 몰라라고 써 있죠. 과거 일에 대해서 써 있는 거니까 have PP 걸리는 거예요. 전체의 부대를 휩쓸어 버렸을지도 몰라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그러한 추세 had continued 계속 되었었더라면 이러죠. 이거 뭐다? 가정법 들어온 거야. if 가정법 중에서 과거 완료로 잡아놓은 거죠. 우리가 챙겨야 되는 공식은 이쪽에 색깔 형광으로 잡을게요. had pp 이쪽은 would have pp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과거에 만약에 이 추세 계속됐으면 싹다 전멸했을 거다라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by showing her message 뭐뭐 함으로써라고 얘기하네요. 메시지 아까 앞에서 봤죠, 우리. 그렇죠. In such a clear way, 어순 필요하죠, 이거. 밑줄 걸어놓고, such a 혁명. 해서 닫아놓고, 어순 중요하고, 그렇게 명백한 방식으로 그녀의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해서 닫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녀의 메시지 전달이 왜 필요했어요? 나이팅게일은 본인의 의견이 맞다는 걸 입증하고 싶었던 거죠. 전염병을 많이 죽는 거야. 이거 군인들이 전쟁터에 부상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여줘서 시각화했죠. 하지만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She was able to convince 뭐할수 있었다. 확신시킬 수 있었다. 사람들한테, IU한테 DO를. DO 볼까요? 내용이? A large number of, 나왔다. 이게 뭐더라? 올라도였죠. 많은 죽음 예방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사람들한테 각인시켜 준 거죠. 납득시켰다라는 소리예요. 요거 수동태 걸렸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블루 때문이니까. 야, 너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손 놓지 말자. 이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미생의 절차가 underwent가 동사죠. 수행되었다, 진행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어떤 위생 절차? 잡은 거죠. 병원에서 쓰여졌었던 기존의 그 절차들이 extensive, 맞죠? 광범위한 개혁을 했었겠죠. 이걸 보고 다들 끄덕끄덕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군, 이러면서. 그리고 the number of 이번엔 또 나왔어요, 단수. 이게 계속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preventable, 맞아요. 예방 가능하다. 형용사. 예방 가능한 그 죽음의 수는 decreased, 일형식이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개혁 잘했네요. 됐죠? Thanks to. 아이고, 뭐뭐 덕택에.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하죠. 왜냐면 이 나이팅게일이 만든 도표의 영향력이 컸죠. 그녀의 효과적인 도구. 뭐의 도구? 의사 전달의 도구였던 거죠. 메시지 전달하고 싶었죠. 이 덕택에 그녀가 메이드 했는데 누가 보였어요? 임팩이 보였던 거죠.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소리죠. 결국에. 어떤 영향력? 그냥 들어온 거예요. 형용사가. 어떻게? 크루셜. 중요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어디다가? In the fields of 뭐뭐의 분야에 라는 수거죠. In the fields of 이렇게. 그럼 어떤 분야에 보스 A and B가 걸렸네요. 명사 자리. 여기도 명사 자리. 명사. 그러면 약학, 그리고 통계. 양쪽의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까지 살펴본 거예요. 오케이. 고생했어요.